야, 꼬맹아, 내 거 해라. 예쁘다. 같이 놔줘라.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것 같아. 그렇게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? 아니. 축하해줘요. 저 10th anniversary예요, 첫사랑. 딱 10년 전. 딱 10년 전 첫사랑. 너 첫사랑 하면 나지? 딱 처음 보자마자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걸 느꼈어. 그럼 죽어. 아니야.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는데 뭔가 내가 얘를 나중에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. 박수부단이에요? 뭐예요? 아니 그건 아닌데 진짜 그랬거든. 20살 때 처음 이제 대학 들어가서 설레임을 가지고 들어가잖아. 자기소개를 시켰어. 저희는 어디서 왔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이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래서 저는 20살 대학생 김기영으로 CC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. 근데 거기서 딱 이제 찌릿한 거지. 뭐야? 포인트가 약간. 뭐지? 축제 준비를 같이 하거든? 그래서 걔의 반을 찾아갔어. 그 머리끈을 딱 이렇게 물고 머리를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너무 이쁜 거야. 나 진짜 그때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. 나는 내가 했어. 오, 그래서? 찾았어. 남자의 첫사랑 무덤까지 간다고 카톡 보낼까 말까 하다가 막 방에서 방방 뛰고 막 난리 딱딱딱딱 이거 했었잖아. 그 친구가 만났어. 아니, 만났는데 안 믿기는 거야. 얘가 날 왜 만나주지? 막 이런 게 심했었거든.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랑 사귀면은 안 믿겨져 잘. 그 친구가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. 나한테 조언을 해달래. 너한테? 근데 나는 걔를 좋아하고 있었잖아. 마음이 진짜 아린 거야. 문자로 뭐 좋아한다고 해라. 마음이 아프지만 문자로? 야 꼬맹아 내 거 해라.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됐잖아. 이해해 빨리. 꼬맹아 내 거 해라. 막 놀다가 저녁에 카페에서 아 나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 처음이라 진짜 떨리는데 나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 나랑 사귈래? 이렇게 되게 수줍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나한테. 친구들이 세림아 너 걔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? 그랬는데 내가 에이 안 받아주지 막 맨날 이랬거든. 막상 고백 받으니까 응 알겠어.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것 같아. 그렇게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? 아니. 너 진짜 말 심하게 한다. 데이트 해봤어? 나는 그러니까 데이트라고 생각하면 데이트긴 왜 말을 그때 끝장을 안 해? 아 진짜 짜증나.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내 손을 보더니 와 너 근데 진짜 손 작다 이러면서 알지? 자 이렇게 하다가 걔가 손깍지를 잡았어. 와. 아 근데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 반성해야 돼. 그래! 어디서 자꾸 배워온 걸 나한테 써먹어. 근데 나는 자꾸 순진하니까 계속 이렇게 심쿵 당하고. 같이 걸어갔던 기억은 있어. 그 손 사이 공기가 돌아. 그 손을 해. 돌아 계속. 그 친구가 있으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. 그리고 그 친구를 항상 그 친구 집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면서 가는 길에 달도 예쁜 거야. 달에 그 친구 얼굴이 보이고. 그래서 내가 흑역사를 하나 만들었던 거지. 예쁘다. 마치 나처럼. 걔가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? 문자로 점심시간에 선물이 줄 게 있다고 나한테 점심시간에 나오라는 거야. 꼬맹아 나와. 그렇게 안 했어. 내가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같이 있으면 애들이 막 아 둘이 뭐야 막 이런 거 알잖아.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다시 교실에 왔어. 뭐야? 그 선물이 뭔지 궁금한거든? DM 좀 줄래?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난 되게 어렸어.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. 유령처럼 진짜 스르륵 하고 헤어지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야. 그때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고백을 했는데 그 전남친한테 다시 돌아가가지고 전남친이 되게 날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왜? 암살 대상 1호였어 내가. 왜 오빠를 죽이지?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내가 껴든 거잖아. 결국 쥐랑 사귀었잖아. 그 가진 애들이 더 그래 원래. 상처받지 마.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모습 보면서 내가 점점 더 위축되는 거였어. 그 친구가 아 나는 이제 좀 여기에 집중하고 싶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나도 어른스럽게 놔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놔줬는데 아 이게 연애에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너무 힘든 것 같아.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를 가긴 했어. 근데 이제 층이 다른 거야. 만날 일이 없었고 새로운 환경에 갔으니 새로운 사람들 보일 거 아니야. 자연스럽게 헤어졌지. 근데 진짜 이별을 통해 우린 더 성숙해졌어. 나? 나 성숙해졌지. 왠지 마주치면은 피해야 될 것 같은? 우연치 않게 선배들 수업 갔는데 마주친 거야. 바로 복귀했어. 하다가 수업 들어가고 여전히 예쁜 거 알지? 아, 또 나왔다. 예쁘다. 또 나왔다. 나에게 첫사랑이란 무지개였다. 너무 아름다웠지만 닿을 수가 없었고 결국엔 사라져버린 판도라 상자다. 이게 지금은 되게 예쁘게 미화가 되어 있지만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되고 염탐은 가끔해도 좋지만 그래도 절대로 터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판도라 상자라 생각해.
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. 그래서 요즘 연애를 못하고 있어. DM 좀! DM 좀! 친구랑 약간 헤어져 있을 상태였거든? 아. 나 혼자 약간 미련이 남은 상태였어. 빼빼로를 만들었어. 근데 카톡이 왔어. 뭐라고? 꼬맹아. 아니야! 잘 먹을게. 아니야! 빼빼로 고마워, 잘 먹을게. 요즘 추운데 잘 싸매고 다녀. 근데 웃긴 건 내가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진짜 약간 싸매고 다녔어. 약간 담요 둘둘 돌려매고. 아 약간 내가 네 문자를 봤다. 약간 내가 너 하는 대로 하고 있다. 너 케어하고 있다. 내가 좋다.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.